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. 안녕하세요.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. 아,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몇 년 전부터 저도 저시력으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죠. 저시력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이 휴대폰이었습니다. 이 스마트폰에 요즘 뭐 문자, 카톡 이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요즘 이제 확대하는 기능, 그 다음에 보지 못하면 듣는 기능으로 문자와 카톡을 편안하게 아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원더풀 라이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 아무래도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지고 저시력으로 저처럼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휴대폰으로 글자를 확대하는 방법 또 휴대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이지 않으면 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우선 아이폰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휴대폰의 그 화면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손쉬운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잘 안 보이시면 누구한테 좀 도움을 청하시고요. 이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시면 확대 축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걸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확대 축소가 나오죠. 꺼져 있는 걸 키십니다. 그러면 확대 축소가 켜진 겁니다.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확대 축소 제어기라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 있네요. 확대 축소 제어기. 이것도 역시 화살표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제어기 보기를 켜주시면 화면에 이렇게 단추가 하나 등장합니다. 이게 바로 이 단추 모양이 확대 축소 제어기죠. 이 제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. 글씨를 크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력 정도에 따라서 뭐 이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든가 더 크게 확대가 필요하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하죠.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탁 치시면 없어지죠.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커진 거죠.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단추를 누르실 필요 없이 세 손가락으로 이 세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 작아집니다. 그리고 이 세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 다시 이렇게 커집니다. 문자가 왔을 때 특히 카톡 같은 경우는 그 글씨가 굉장히 작죠. 이런 문자가 왔는데 도저히 보이질 않는다. 세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. 근데 이걸 더 크게 보고 싶다. 그러면 이 제어기를 누르시고 밑에 동그라미를 조금 더 올리시면 이렇게 더 커집니다. 이것도 안 보인다. 더 커야겠다. 이렇게 누르시고 조금 더 올리시면 이렇게 커지죠. 이거를 읽는 거, 이렇게 옮기는 것도 역시 세 손가락입니다. 아까는 안 보였지만 이렇게 커지면 안녕하세요, 감독님,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PMC 사무실에서 촬영 예정입니다.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. 이걸 다시 원상태로 하기 위해선 세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 원상태가 되고 다시 확대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. 그래서 문자든 카톡이든 여러분이 저시력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대 축소 기능을 설정하시고 제어기를 키셔서 이런 단추를 하나 앞화면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글자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탁탁 두 번 치면 커지고 탁탁 두 번 치면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작은 글자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.